다급하게 뛰어가는 화인이 근데 화인을 뒤쫓고 있는 건 로봇이?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작곡가입니다. 세련미가 가득해 보이는 이 건물은 마곡에 위치한 로보티즈입니다. 이곳에 신기한 로봇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화인이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귀여운 로봇 강아지 한 마리가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짜 강아지 같았어요. 아직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로봇인 것 같은데요. 너무 귀여웠어요. 공놀이를 하고 있는 이 귀여운 생쥐 로봇은 RG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키울 수 있는 반려로봇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때 자동차를 타는 RG가 등장합니다. 화려한 운전기술로 화인의 관심을 유도하네요. 저 살아있는 RG의 표정을 보세요. 너무 귀엽습니다. 이 귀여운 반려로봇 RG는 스마트폰으로도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RG를 통해 코딩 교육과 게임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아이들이 꼭 키우고 싶은 반려로봇이겠네요. 두 손을 번쩍 춤을 추고 있는 이 로봇은 꼭두입니다. 로봇과 교감을 나누고 있는 화인이네요. 귀여운 반려로봇 RG 분양받고 싶네요. 로보티즈 선생님을 쫓아 어디론가 향하는 화인이. 이곳은 함께 로봇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로봇 특화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3D 프린터는 물론 다양한 공구와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안전장비도 빠짐이 없네요. 아지랑 같이 산책하는 거야? 화인이야 산책을 하고 있는 RG. RG랑 달리기 시작했어요. 반려로봇 RG와 사랑과 행복을 느낀 화인이 로봇과 친구가 되는 세상, 따뜻한 사랑이 담긴 기술을 통해 세상에 꼭 필요한 로봇 친구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하는 작곡가였습니다.